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균주 TV 한상욱입니다. 셀트리온을 스퀘어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상승을 보여주는 셀트리온을 스퀘어입니다. 주가 흐름, 수급 상황 전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 주시고요. 이게 참 어제 너무나도 뻔하디 뻔했어요. 너무나도 뻔하디 뻔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약속드린 대로 3일 동안 5종목 수익 청산해 드렸습니다. 그쵸? 3일 동안 5종목 수익 청산해 드렸어요. 주도주 체험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허브인제 TV의 주도 체험을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면 유튜브 댓글 보시면 맨 위에 링크가 있으시고요. 무료 체험 신청하는 빨간 칸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시켜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을 보겠습니다. 오늘 양매수 제대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상속 이슈로 인해가지고 기업이 뭐니 어쩌니 저쩌니 그때 겁먹은 개인들이나 물량 던지고 딱이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들 어떻게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쇼커버 바로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양봉 바로 뽑아서 올리고 있죠. 되려 양매수 포지션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개인들의 물량 받아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내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의 물량 지금 받아내주고 있어요. 네? 개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과 같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찌라시가 나와요. 이거 주가의 밸류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아닌데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막 흔들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거는 너무나도 의도된 플레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머리로 알고 있으면 이런 사소한 흔들림 자체에 여러분들이 연연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메이저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양매수 넣어서 주가 관리도 해주고 공매도 친 애들은 쇼커버 해주면서 수익 실현도 좀 하고 현물 물량 못 채운 애들은 현물 물량도 좀 채우고 그러면서 앞 구간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던 개인 투자자는 아 이거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에 물량을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찌라시 한 번에 공매도들은 수익 실현도 하고 주가 관리도 하고 현물을 매수를 못했었던 외국인들 메이저들은 현물 매수까지 들어가지고 있죠. 이 의도된 플레이 한 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건 이틀 동안 거의 한 40만 주, 50만 주 가까이 나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40만 주, 50만 주가 과연 그냥 정석대로 올라갔으면 나와줄 수 있는 물량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석대로 움직이면요. 절대로 나와줄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흔드니까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 때도 절대로 메이저들은 무조건 주가를 내리기만 하지도 않고, 무조건 주가를 올리기만 하지도 않아요. 지금처럼, 트릭도 주고, 겁도 주고, 본인들 물량을 던져서,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하루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돼요. 이런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담감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을 이유도 없고, 부담감을 가지고 움직임을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포트폴리오에 비중 5에서 10% 정도 담가 두고 나머지 비중으로 매매를 계속 돌리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허빙제 TV 주도주 채널 꼭 받아보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누르시고 무료 시험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스퀘어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시작 전에 허빙제 TV가 수익을 제대로 내드렸어요. 그러면 연휴 끝나고 나서도 수익을 또 제대로 내드릴게요. 왜? 어린이날, 어버이날 때 지출이 많으셨나요? 그 지출 허빙주 TV가 메꿔드리겠습니다. 언제? 한 3, 4일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회사이니까요.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